근데 뭐 앞으로 영업은 할수 없는데 렌트비는 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한 거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도시락 사업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토론토 전역으로 퍼지면서 급성장했던 회사입니다. 2년 만에 연매출 15억을 넘기기까지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29살 사업가 스티브라고 합니다. 2014년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직장이었지만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었죠. 근데 전 마음이 급했습니다. 성공하려면 그래도 경험도 쌓여야 되고 시행착오도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전 30살 이전에는 꼭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뭐라도 시작해야 됐습니다. 뭐 아이템이라고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그래서 일단 회사부터 그만뒀습니다. 다행히 보너스는 챙겼죠. 하하. 상황이 좀 절박하게 바뀌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첫 사업은 룸메이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토론토 음식값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될 텐데, 이게 밥 먹는 식구가 여러 명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제 두 명이니까 두명 이하면 오히려 해먹는 게더 비싸더라고요. 야, 만약에 우리를 대신해서 요리사가 10명, 20명분 요리를 하면 어떨까? 뭐 당연히 저렴하겠죠. 규모의 경제. 그리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보너스였습니다. 당장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 둘 중에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지인 중에 요리사한테 부탁했습니다. 동의해줬어요. 이제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또 지인 찬스를 썼습니다. 친구들 한 30명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명이 한달 동안 도시락 서비스를 받아보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그 20명 대부분이 계속해서 도시락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하, 아, 이건 됐다 싶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죠. 저희는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하지 않습니다. 근방에 있는 커피숍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 월 사용료 명목으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주고 공간과 시설을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손님 들이 매장에서 밥을 먹고 커피나 음료수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하겠어요? 하하. 물론 이미 편리한 배달 서비스가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비용이 토론토는 5천원 이상이었고요. 배달 비용만 늦는다든지 뭐 이런 일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거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좀 나와가지고 기분 전환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저희 서비스는 미리 커피숍에 음식이 도착했으니까 원하는 시간에 가서 싸고 몸에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아, 고객이 늘기 시작하니까 엄청 빨리 늘더라고요. 입소문이 나기도 했고요. 마케팅도 좀잘 되는데 제일 효과가 컸던 건 페이스북 광고였습니다. 고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아주 좋았고요. 저희 전체 고객의 반 정도는 페이스북 광고로 유입이 됐으니까. 시장에서 반응도 좋고 그만큼 빠르게 성장했는데 왜 접었냐고요? 뭐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렌탈비, 그리고 시설비를 빼면 수익이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여력이 좀 한계가 있었죠. 우려했던 상황이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요. 정부 식품관리부로부터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생 문제에 있었는데요. 도시락을 유통해주는 커피숍에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할지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았고요.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관계가 모호하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좀 미리 받아놨으면 자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변호사도 고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대응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됐는데 저희는 뭐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뭐 국가의 명령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앞으로 영업은 할수 없는데 렌트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한 거죠. 주방에 아직 남아있는 재료도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들 뭐 이런 거 제대로 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객들한테 공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욕도 엄청 먹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첫 사업인 만큼 애정도 컸거든요. 저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니까 엄청 허망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내가 고생하고 노력한 게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건진 건 있죠. 경험치. 솔직히 이게 수억 원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두 번째 도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스티브 씨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시행착오,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